수많은 팀들을 뒤로하고 이젠 왕좌가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두 후보는 2024년에 서로 만나 승부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무승부가 없는 치열한 왕광젠탈전, 기승전까지 온 드라마 오늘 왕선대 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제57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17세 이하 유스컵 결승전입니다. 경기 평택 JFC 대 경기 인천 부평고등학교의 맞대결, 맑은 하늘 아래 제천 종합운동장 현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자, 이제는 4강전을 넘어 결승전까지 온 두 팀입니다. 정말 치열한 맞대결 이제 펼칠 텐데요. 예선전에서 이미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2대2의 무승부를 거뒀던 오늘 JFC와 그리고 인천 부평고등학교입니다. 때문에 결승전은 이 무승부가 없고요. 오늘 무조건 승부가 가려질 텐데 과연 이 두 팀 간의 승자 그리고 왕관을 쓸 오늘의 17세 이하 유스컵의 선수들 과연 어떤 선수들일지 잠시 후 이 두 팀 간의 여정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평택 JFC의 선발 라인업 윤승재 감독이 이끕니다. 최진수 골키퍼, 문요환, 민선재, 지영호, 이승빈, 여준엽, 박창희, 이건희, 김건우, 전민우, 마강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건희 선수나 박창희 선수는 이제 저학년뿐만이 아니라 고학년 이 경기까지로 나서는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 간의 어떤 치열한 결정력 그리고 이 빌드업 과정에서의 나오는 이 두 선수 간의 능력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평택 JFC와 인천 부평고등학교 당시에 또 예선전에선 2대2의 무승부를 거뒀는데 박장희 선수와 한규준 선수가 득점을 터뜨린 바가 있고요. 오늘 경기 박장희 선수의 활약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경기 평택 JFC의 마크가 한 차례 비춰졌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인천 부평고등학교의 선발 라인업 서기복 감독이 이끕니다. 이태성 골키퍼, 김민수, 조희성, 이준혁, 박채웅, 정보석, 이민재, 홍주배, 김준수, 김성효, 송정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인천 부평고등학교 역시도 이 4강전에서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강전에서 계명고등학교를 만나서 4대0의 승리를 거뒀고요. 당시에 윤재희 선수의 2개의 득점과 그리고 안태훈, 김준수 선수 상당히 다양한 선수들의 득점이 있는데 윤재희 선수는 이번 대회 도합 4개의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인천 부평고등학교 공격진에서 역시나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팀 간의 치열한 결승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천 부평고등학교와 평택 JFC의 선수들 이제 화면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인천 부평고등학교는 지난 대회죠. 2023년 대통령 금배 고등 육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금배 육스컵 이후로 다시 한번 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 인천 부평고등학교인데 서기복 감독의 이 뛰어난 지략 전술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결승전에 올라오게 됐고요. 2012년부터 부평고 코치 부임 이후에 13년도부터 이제 감독직을 맡고 있는 서기복 감독인데 자, 다시 한번 두 번의 이 17세 이하 유스컵 주심은 히스를 입에 물었고요. 자, 김은재 주심과 함께 오늘의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인천 부평고등학교, 화면 왼쪽에 평택 JFC입니다. 이제는 결승 좁은 공간. 자, 계속해서 몰고 올라갑니다. 민선재입니다. 자, 혼전 상황에서 끊어냈어요. 오랜만에 각도 나옵니다. 슈팅! 굴절! 이태성 골키퍼에게 흘렀습니다. 지금은 이건희 선수의 과감한 슛 시도였습니다. 확실히 인천 부평고등학교는 이 미드필더 진영에서 선수를 많이 보내면서 수적인 우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강한 압박을 치르면서 대단을 거뒀고 용호고에겐 1대0의 승리 그리고 앞서서 JFC에겐 2대2의 무승부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혼전 상황에서 소유권 가져왔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자, 크로스 굴절 라인아웃.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박채용 선수. 이 혼전 상황 속에서도 마르세 유턴으로 공을 지켜냈고요. 박채용 선수의 개인기를 한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건희가 수비 가담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을 가져가는 자, 강하게 때립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지금은 슛보다는 이 골문 근처로 가까이 붙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김준수 골키퍼가 최진수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브레이크 강하게 이번에도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최진수 골키퍼가 잡았다가 한번 놓쳤는데요. 다시 한번 본인이 잡아냈습니다. 김준수 선수 확실히 직전 프리킥도 그렇고 이번 프리킥도 그렇고 지금은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슈팅에 있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2로 승리하고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온 JFC입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붙여줍니다. 반대쪽 헤더! 허설합니다. 박장희의 크로스였고요. 그리고 전민우의 헤더.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공격이었습니다. 박장희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 거의 농구의 페이드어웨이처럼 뒤로 물러나서 헤더를 했던 전민우 선수였습니다. 헤더 박장희에게 흐릅니다. 오른쪽 문요환 태클 피해냈습니다. 문요환 살려냈어요. 크로스 붙여봅니다. 슈팅! 리어포스트 이태성이 막아냅니다. 자, 문요환 선수의 상당히 날카로운 크로스. 아, 그리고 전민우 선수의 슈팅까지 한 차례 나왔는데 문유환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계속해서 보내보고 있는 평택 JFC입니다. 이태성 골키퍼의 선방으로 박장희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박상쪽 헤더 높게. 자, 다시 한번 뒤쪽에서 오른발 찬스예요. 지켜놓고 슈팅! 골키퍼! 이태성이 막아냅니다. 아, 마강민 선수가 지금은 직접 다이렉트 슈팅이 아닌 한번 돌아서서 오른발로 슛을 한번 날려봤는데요. 여기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이 처리가 마강민 선수에게 기회가 오면서 슛까지 날려봤지만 이태성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좋은 공격 찬스가 한 차례. 안태훈 선수 사이 공간 빠져 나왔습니다. 태클도 피해냈어요. 안태훈입니다. 안태훈 골대! 안태훈의 슈팅. 자, 이렇게 골대 맞고 벗어납니다. 아직 공격 기회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굴절 골라인 아웃. 안태훈 선수 지금 선수 3명 사이였는데 과감한 돌파 시도로 풀어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안태훈 선수의 드리블 돌파. 마지막에 이승빈의 태클까지 피해냈고 이후의 슈팅인데 아, 골대 맞고 벗어납니다. 한시름 덜었던 최준수 골키퍼. 코너킥 오른발로 강하게 반대쪽 헤더. 자, 아직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혼자 상황 걷어냅니다. 멀리 가지 못했어요. 머리로 밀어줬고 일단 걷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택 JFC 역습 찬스인데요. 터치라인 근처에서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코너킥 상황에서 여러가지 장면이 나왔는데 머리로 잘 떨궈줬고 지금 선수들이 많이 겹쳤군요. 문유환 파고듭니다. 문유환 빠르게 오른쪽 잘 봤어요. 이건희의 패스 그리고 헤더! 전민우 이태성 골키퍼 정면. 이건희 선수가 지금은 센스있게 크로스를 날려줬고 전민우 선수가 상당히 타점 높은 헤더를 보여줬는데 이태성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킥이 0-0입니다. 만났다 하면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있고요. 올해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인데 이번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제 승부를 가르고자 합니다만 전반전은 상당히 치열했던 각축전이 펼쳐졌습니다. 중원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치열했던 두 팀 간의 맞대결. 결승전 후반전입니다. 주심의 술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진영 바꿔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평택 JF 김민수 붙여봅니다. 컨트롤 됐습니다. 오른발 굴절. 자, 지금은 수비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슛은 어려웠고요. 한 차례 평택 JFC의 역습은 막아냈습니다. 김민수 선수가 지금은 강하게 한번 붙여봤고 그리고 오른발 터닝. 윤재희 아직까지는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는 양팀의 후반전입니다. 압박 통했습니다. 백힐 패스 좋았어요. 그대로 갑니다. 막사쪽 왼발 골! 이천부 평구의 선취득점. 스코어는 1-0. 전반전에 교체 투입된 안태훈의 득점입니다. 그리고 춤 세레머니까지 이천부 평구등학교가 이렇게 2연속 우승에 한 걸음 다가섭니다. 자, 순간적인 압박을 통해서 공격 기회를 잡았던 인천 부평고등학교고요. 박스 안쪽에서 패스플레이 유기적으로 나왔던 이 공격진이었는데 안태훈 선수가 왼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최진수 골키퍼가 손을 쭉 뻗어봤지만 막지 못했던 안태우 선수의 왼발 득점. 자, 이렇게 스코어는 1대0. 이천 부평고등학교가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춤 세레머니까지. 치면! 자, 문유환입니다. 뒤쪽 박장희. 박장희의 개인 돌파 능력 밀어볼 수 있습니다. 자, 문유환에게 연결. 컵백 박상 쪽 오른발 굴착 들어갑니다. 평택 JFC 동점골.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패스플레이를 이어나갔던 평택 JFC 결국에는 동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평택 JFC의 우승을 향한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유환의 패스, 그리고 침투에 들어갔던 평택 JFC 교체 투입 때 조이우 선수의 득점입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 박장희가 살려줬고요. 그리고 조이우의 오른발 슈팅. 지금은 수비수 약간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조이우 선수의 오른쪽에서의 득점. 평택 JFC가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빠르게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원빈 선수가 투입되면서 공격 진영에서 변화를 가져갔고요. 인천 부평구 오른발! 어! 들어갔고! 이 공이 들어갑니다! 이 공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앞서나가는 부평구! 스코어는 2대1! 엄청난 득점력 윤재희입니다! 자, 윤재희의 다시 한번 득점이 터졌습니다!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부평구입니다! 이 장면 보시죠. 자, 이번에도 김준수입니다. 김준수가 윤재희에게 내줬고요. 윤재희가 밸런스를 잃은 상황에서 슈팅을 날려봤는데 아, 최진수 골키퍼 맞고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정말 엄청난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윤재희 선수, 오늘 결승전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2대1. 한 점차 리드를 다시 가져가는 부평고등학교입니다. 아, 그리고 킬리안 음바페의 세레머니까지. 부평고등학교도 조금은 더 격차를 벌리고자 합니다. 자, JFC의 공격이에요. 오! 헤더! 골키퍼 선방! 세컨볼! 다시 독점! 다시 독점! 스코어는 2대2입니다! 한유준의 득점! 오늘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택 JFC의 해결사 한유준이 오늘도 해결해줍니다. 여기서 한유준의 헤더 1차적으로 잘 막아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한유준의 집중력 살려내서 1골대에 마무리합니다. 오늘 경기 내내 안정감 있는 세이브를 보여줬던 이태성 골키퍼, 그러나 한유준이 진연을 통해서 끊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한유준 선수의 동점골. 이번 대회 조 예선과 똑같이 스코어는 2대2. 다시 한번 승부의 균형이 맞춰줍니다. 자, 잘 내줬습니다. 반대쪽에 선수 있고요. 왼발 크로스 오른쪽 터치했습니다. 박상 쭉 태클! 엄청난 수비입니다. 조희성의 칼날 같은 태클.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아,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는데 전민우 선수의 컨트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조희성의 집중력 높은 수비 실점을 막아냅니다. 자, 그러나 오른쪽까지 갔어요. 인천 부평고 원빈입니다. 원빈 흔들어 봅니다. 원빈 계속 갑니다. 원빈 양발 드리블 오른발 컴백. 수비수 맞고 굴절. 자, JFC 여준엽 선수의 수비입니다. 상당히 잘생긴 이름이네요. 원빈 선수의 바디 페인트 그리고 날카로운 컴백이었는데 자, 여준엽 선수는 속지 않았습니다. 김준수입니다. 김준수 오른발 코너킥 헤더 넘게 뜹니다. 오른발 코너킥 높은 타점 보여줬던 조희성 선수, 그러나 벗어납니다. 추가 시간은 1분 남아 있습니다.
자, 바운드 됐는데 왼쪽 측면 속도 살려봅니다. 한유준입니다. 한유준 몸싸움 이겨냈어요. 한유준 갑니다. 한유준 컴백 자 박사조 슛! 역전! 벽대체의 FC! 스코어는 3대2! 페레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 전민호가 결국에는 추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3대2! 오늘도 해결해주는 한유준입니다! 자 한유준의 날카로운 컵백 그리고 박산 쪽에서 전민호의 침착한 마무리 이렇게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부평구에게 선취득점을 허용했던 JFC가 결국에는 스코어 3대2로 역전에 성공. 전민호의 득점 이렇게 우승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섭니다. 포유하는 전민호입니다. 오늘 경기 전민호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여러 차례 득점 시도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추가 시간은 다 지나갔고요. 가리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승부가 갈렸고요. 전민호 선수의 마지막 득점 그리고 포위했던 장면까지 경기 평택 JFC가 이렇게 유스컵에서 최강자 타이틀